안녕하세요. 진무와 분양TV 안팀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은 부천 신곡동 단독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정남향집에 거실이 굉장히 넓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아주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는 1대1로 주차할 수 있게끔 시공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3칸 시공이 되어 있네요. 신발칸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일괄 소등 스위치 시공되어 있고,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화이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바닥은 광화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집은 정남향집입니다. 상부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폭은 4m입니다. 아트홀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6인용 소파까지 배치 가능할 정도로 넉넉한 길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집이 정남향집으로, 집 바로 앞에 공원이 있는데요. 채광과 조망은 평생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일체형입니다. 주방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 식탁 높이로 시공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원쿡탁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시공이 되어 있고요. 3구 쿡탑 하이브리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베란다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은 대형 환기창으로 4칸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냉장고는 양문형 냉장고 1대 배치 가능하고요. 1대는 베란다에 넣으면 딱 맞겠습니다. 아니면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팬트리 공간 안에 김치 냉장고를 놓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팬트리 공간은 시스템 수납장을 시공을 하시고 베란다에 냉장고 놓으시면 딱 맞겠습니다. 큰 방인데요. 큰 방에도 안쪽에 다용도실이 남향으로 나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 3m 30 정사각형이고요. 11자 장롱 배치 가능합니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상당히 큰데요. 안쪽에 샤워 부스가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양변기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타 현장에 비해서 안방 화장실이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2m73, 2m60이 나오네요. 침대와 책상, 옷장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북향으로 조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인데요. 세 번째 방폭 2m75, 2m60이 나오네요. 두 번째 방과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충분히 책상과 옷장, 책상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주방에 있는 베란다와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를 배치할 수 있는 수전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샤워 부스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넉넉한 사이즈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정남향집에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조망과 채광이 확보가 된 현장입니다. 부천 신곡동에 거실이 넉넉한 현장을 찾는다면 이 현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